네, 얼마 전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확인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국내에서 반달가슴곰의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나온 엄청난 성과인데요. 네, 이번 반달가슴곰 인공수정 출산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성공한 건데요. 어려웠던 기술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반달곰의 인공수정을 직접 이끌고 계신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의료센터 정동혁 센터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 근무하는 정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번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의 상태가 궁금한데요. 잘 자라고 있나요? 예, 지금 자연적응 훈련장에서 어미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자연적응 훈련 결과가 상당히 우수하면 네. 야생성을 평가해서 향후에 자연에 방사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미하고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력들만 개체에 접근해서 살짝 관찰을 하고 나오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정확한 체중이라든지 상태까지는 모르고 이제 조만간 어미하고 분리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네. 그럴 그때 한번 잡아서 정밀검진도 해보고 체중도 재고 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공수정으로 출산에 성공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사실은 곰은 다른 동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알려진 바가 많이 없고요. 네. 그리고 생리적인 특성 자체가 동면이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기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는 인공수정이라든지 기타 번식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곰도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종마다 가진 특성들이 또다 다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팬더곰이 아무래도 캐릭터가 좀 이쁘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종이다 보니까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이 아주 오랜 기간 수십 년씩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자면 사실 반달가슴곰은 밝혀진 바가 훨씬 적고 연구하는 인력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 인공수정을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대한 또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세계 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수정 출산에 성공한 건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출산에 성공하게 된 비결이 있나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성과가 좀 난편인데요. 네. 아직까지 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정액을 확보하는 기술력이 급진전하면서 상당히 좋은 정액을 저희가 컨트롤링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액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성공률이 동결된 정액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랜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인공수정으로 개체를 수를 늘리는 데 힘쓰고 계신데요. 이런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연구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네. 반달가슴곰이라는 종에서 인공수정을 한것 자체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 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어떤 틀 안에서 그 보존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실질적인 보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베이스가 될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나온 새끼들을 다시 자연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구조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한국에서 반달가슴곰 사업을 하면서 개체 수도 증가하고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개체군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긴 했는데 네. 세부적으로 보자면 몇몇 개체들이 우세한 개체들이 교미에 일방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면서 그 새끼 개체들도
그쪽 그 혈통 라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향후에는 유전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 기술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런 유전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생태계의 분집 내에서 네. 영향력을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수정이 자연수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인공수정 외에도 종보건센터에서는 반달곰 복원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사이언스데이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복원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복합적이고 어느 한 분야만 잘해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떤 네. 연구적인 부분들도 있고 학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이제 조금 넓게 보자면 뭐 지자체 아니면 정부 기타 여러 각계계층들하고의 그런 소통 네. 또 뭐 하여튼 좀 복잡 단안한 그런 사업이 그 보건사업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구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간 실질적으로 방사 이후에 보통은 그 사후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고라든지 피해들이 좀 발생했을 때 좀 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쪽에도 포커싱이 많이 맞아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타 다른 나라라든지 보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보건사업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2004년도에 처음 본격적으로 곰을 방사한 이후에 처음 방사됐던 개체들이 사실은 새끼 개체들이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새끼 개체들이 네. 과연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자연에 잘 적응해서 동면도 하고 또 그 개체들이 성장을 네. 해서 조미에서 출산을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그 2009년도에 그래서 자연에서 첫 출산이 있었고 현재 60마리 가까이 이제 지리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나 싶고 이제 앞으로는 네. 서식지가 조금 더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좀 더 개체군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새끼 반달곰도 보건센터에서 좀 일정 기간 적응 기간을 거친 이후에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새끼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일단 건강하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건강한 이후에 또 다 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체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을 잘 파악을 해서 야생성을 유지하면서 기타 또 이제 방사 이후에 큰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이후에 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훈련장에서 사람하고 접촉을 이제 피하면서 그런 어떤 야생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큰 문제가 없다 한다면 일단 방사를 해서 자연의 일원으로서 지리산에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줄 겁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태어난 반달곰이 아주 귀하게 태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곰이 임신하는 기간이 약 7, 8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거기에다가 겨울잠까지 가니까 자기 때문에 인공수정으로 출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 제가 이번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이번 새끼 반달곰이 자연에 혹시 돌아가게 된다면 또 잘 적응을 해서 이 반달곰이 다시 새끼를 낳는 일, 이런 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반달가슴곰 이후에도 또 시베리아 새끼 호랑이 네 쌍둥이가 탄생하는 등 이제 종보건 사업에 좀 경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반달곰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보건기술원 야생동물의료센터 정동혁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